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남아 장애인융합학부의 김홍구 교수입니다. 아산 커뮤니티 수강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과목 소개에 앞서서 아세안과 아세안 커뮤니티, 즉 아세안 공동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세안은 1967년 동남아시아 5개국의 느슨한 연합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10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이들 나라입니다. 2008년에는 아세안 헌장이 발효되어 아세안 공동체 건설을 향한 비전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2015년도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아세안 공동체는 세계 3위의 인구, 6억 3천만 명과 7위의 국민 총생산, 2조 6천억 달러, 연평균 7%대 성장률에 이르는 거대한 지역 통합을 의미합니다.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 3개 축으로 구성된 아세안 공동체의 탄생은 동아시아 통합을 촉진하고 세계 경제의 미래 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아세안 공동체 출범은 한국에 있어서도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에 한국과 아세안은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왔습니다. 2014년 한아세안 교역액은 1380억 달러로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 대상 지역입니다. 또 2014년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직접 투자도 40억 달러로 아세안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2 투자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가진 차세대 브릭스로 주목받고 있어서 우리에게 아세안이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갖는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과목 소개에 앞서서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 과목 개설의 목적, 내용,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과목은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관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의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아세안의 발전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1단계는 1967년 창설부터 1970년 전반의 협력 조성 시기, 2단계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냉전기의 지역 협력 강화 시기, 3단계는 냉전 후 1990년대 지역 공동체로의 확대 발전 시기, 4단계는 2000년대 이후 아세안 공동체 추진 시기입니다. 둘째로는 아세안과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세안 플러스 3,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 아세안 지역 포럼, ARF 같은 조직의 형성과 발전 과정, 의의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로는 한국과 아세안 관계를 3단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1단계는 상설 협의체 교섭 및 초기 수립기, 2단계는 협력 확대기, 3단계는 협력 심화기로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좌의 특성과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강좌의 특성은 첫째, 이 강좌의 교재는 이미 디지털화되어 동남아 사업단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어서 강의 듣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필기할 필요도 없고 주교재를 구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강생을 위해 수업 준비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준비된 과목입니다. 둘째, 이 강좌는 수강생들의 수업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 주제에 대해서 플립러닝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강의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마디로 수강자 스스로 수업을 주도해야 하는 수업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차에는 반드시 예습을 하고 수업 시간에 발표와 토론을 해야 합니다. 플립러닝 자료는 미리 이 클래스에 올려놓겠습니다. 셋째, 이 과목은 학부생들에게 꼭 필요한 수업이지만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시키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될수 있는 대로 많은 관련 동영상을 사용해서 수업을 할 것입니다.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리포트 10%, 발표 20%, 출석 10%를 배정하겠습니다. 발표는 플립러닝과 지정 과제로 정하고, 과제는 수강생들이 관심 있는 동남아 각국에서 아세안 관련한 중요 이슈를 정리해서 기말고사 직전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 모셨거든요. 부산 외국어 대학교 동남아학부의 김홍구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아세안 많이 듣긴 했는데요. 이 아세안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아세안은 1967년에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5개국이 만든 지역 협력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동남아시아의 지역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만든 기구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5개국이 이제 더 합세를 해서 아세안 10으로 완성이 됐고, 2015년도에는 아세안 공동체가 출범함으로써 커다란 단일 시장 생산 기반이 구축될 그런 그 예정입니다.